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남에 나온 박찬호 사인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작중 강인구와 전요한의 사업 시작으로 인해 전요한은 강인구에게 작지만 작지 않은 선물 하나를 줍니다. 바로 박찬호 100승 기념 사인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100승이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즉 MLB를 뜻하는 것이며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이자 코리안 특급 투수라는 별명을 가진 데스타입니다. 이런 기념적인 100승의 사인볼이라니 그 가치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인구는 전요한이 사기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 사인볼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으며 실제로도 전요한은 콜롬비아 마약 상인이 왔을 때도 박지성 선수의 유니폼과 축구공에 가짜 사인을 해서 주는 등 이러한 것까지 세세한 디테일을 갖춘 사기꾼이라는 걸 보여주죠. 박찬호 100승 사인볼은 실제 박찬호 선수가 경기에 사용했던 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친필 사인이 직접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냥 일반적인 야구공에 100승 사인 인쇄화된 볼은 널리고 널려 있으며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가 강인구에게 전요한의 말을 전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라며 언급했던 걸로 보아 경기에 사용했던 100승 볼이라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 소품이겠지만요. 여기에 실제 박찬호 선수는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자신의 사인볼이 드라마에 등장한다면서 친필 사인볼이라면 가격이 비쌀 거라고 유명 투머치 토커답게 애교스런 너스레를 떨어줍니다. 아마 실제의 100승 사인볼은 정확한 가격은 없어도 한국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그럼 수리남에서 나온 박찬호 사인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요한 목사는 강인구를 자신의 부하들과는 다르게 자신과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며 특별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동질감을 느꼈던 강인구에게만 본인의 진짜 진품인 박찬호 사인볼을 주면서 정말로 수리남의 코카인 왕국을 차려 강인구와 잘해먹고 싶었던 의미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강인구는 전요한을 잡으려는 어깨가 좋은 캐릭터였을 뿐입니다. 오! 나이스 볼! 이야, 어깨 좋네! 박찬호 선수의 강점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강점은 바로 100마일을 던질 수 있는 강속구 투수였다는 것이었는데 전요한 목사를 상대로 강속구 투수같이 배짱 있는 행동을 한 강인구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은 수리남의 박찬호 사인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